바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사 이름은 어디야? 충청도 같은데? 맞아요. 강진이다. 바닷가. 옛날에 내가 저기 강경 갔는데 술 엄청 먹는 후배가 계셨어. 강경 정갈만. 거기 한번 내가 갔었거든. 내가 금산 축제 갔었고. 아, 인삼 축제. 금산 인삼 축제인가 뭐 있잖아. 네, 옛날에 이장훈 감독 할 때 내가 취재하러 갔었거든. 아, 이제 축제하겠네. 같이 하는 이런 상품이에요. 요즘에 강아지가 많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런 상품들이에요. 그럼 충청남도 대표로 나온 거야? 충남도 한다 당진 대표겠지 뭐. 네, 다 나오진 못하잖아. 여기 대표예요. 그러니까. 경상북도에 있는 거야? 국가대표 그러니까 캠핑장? 이거 뭐야? 여기서 하는 거야 이거? 캠핑장이요. 아, 여기서 주최하는 거야? 네, 저희가 캠핑장에서. 아, 시골 투어야 제목이? 네네. 시골이 전 우리나라 전 서울병원 다 시골 아니야? 야, 이거 다 언제 영업하냐? 아유, 이거 다 영업하다 지치는 거 아니야? 네? 과로사로 쓰러지는 거 아니야? 야, 관광객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시골 한 달 살기나 일주일 살기 이런 거 오케이. 이거 외국 애들 해당사항 있겠다. 그쵸. 외국 애들은 오래 안 있다 가잖아. 네. 지금 막 외국 애들 들어온다는데. 아, 그래요? 인천공항 가서 이거 PR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막 들어오지 이제. 네, 그죠. 우리는 네. 이제 완화가 됐는데 외국은 심한데 네. 우리는 우리나라 들어오고 싶어 못 들어오는 것 같아. 자국이 심해갖고 우리나라 들어올 수 있지. 네. 일본하고 이제 곧 일본하고 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네다 있잖아. 하네다. 하네다 가서 광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그 텔레비 나오더라고. 아, 나 기자인데 내가 이제 전시장만 20년 됐더니요. 근데 어제도 전시하더라. 어제 보니까. 아, 그래요? 어제 저기 여자들 좋아하는 홈아트. 네. 그거 어제부터 했잖아. 아. 이건 오늘부터 하고 오늘 저기 수입점프 이거 두 개 하잖아요. 네네. 내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여수 구미래 열몇 군데 되냐 전시장만. 그거 내가 지금 올리려고 찍는 거야 지금. 아, 네. 그러니까 전에는 이게 이 관광박람회 되게 화려했잖아.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네. 몇 년 만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2년 반인가 3년 만에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비가 와 밖에 또 장마 때 왔냐 하필이면 장마 지나야 되는데 장마 일찍 와갖고.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뭐야? 엄청 잘해. 여기 좀 찍을게요. 응. 대구. 11시. 아니 나 기자야 지금. 나 어제 대구 갔다 왔거든. 대구였어. 찍어놓고. 진짜 되나?